2022년 4월 1일입니다. 예전에 영희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산에 철수가 산에 올라가서 금을 하나 묻어놓고 누가 그 금을 가져갈지 몰라서 철수가 이금안 묻었음이라고 적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희가 그걸 보고 금을 묻어놨네? 금을 꺼내갑니다. 꺼내가면서 내가 가져간 걸 철수가 알면 안 되지 해서 영희가 금안 가져갔음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근데 나중에 철수가 와서 보니까 금이 없어요. 그리고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뛰어내려와서 크게 외치는 게 영희 빼고 다 나와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한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지금 유럽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정말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오늘부터 루블로 가스요금을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런데 유럽은 유로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이미 몰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금 지급 없이 가스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외환 보유고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가령 한국이 USD를 600억 달러, 뭐 엔화를 얼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우리 한국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 달러 외환 보유고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고 그러죠? 페드에서 보관합니다. 마찬가지 한국 정부가 보유한 일본 엔화 외환은 우리 한국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유로화는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에 있죠. 그죠? 유로화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러시아 계좌에다가 입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좌는 이미 몰수됐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로 구매할 수가 없죠. 이미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차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가스라는 상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엽기적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절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 유럽 대표죠. 어저께 러시아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엽기적입니다. 와, 이건 정말 조금 전에 봤던 영이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그런 지금 상황, 시츄에이션이 세상에 유럽 최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제 평생에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규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상법 101이죠. 상법의 기초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피델리티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해요. 피델리티 프린시플. 이게 상법 101. 모든 계약의 기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깨진 상태에서 계약 위반했다고 국제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엽기적인 시츄에이션인지. 와, 정말 제가 러시아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엽기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자, 그래서 기축국가라고 하는 것이 개념도 한번 이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축국가는 뭐냐니까 국가들의 은행 역할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 달러 6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미국 달러 600억 달러를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한국 계좌에 600억이 예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이 중국에 10억 달러를 지급한다면은 그 돈이 한국 중앙은행에서 중국 중앙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에 있는 한국 계좌에서 미국 중앙은행에 있는 중국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겁니다. 숫자만 바뀔 뿐이에요. 돈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축국가,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국가를 기축국가라 그래요. 기축통화 국가라고 하면은 기축통화란 말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키커런시, 영어로 키커런시가 기축 통화인데 이런 용어 자체가 참 특이한 용어죠. 이런 용어는 쓸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국제 간 결제 통화이고
굳이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국제통화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키 크런시, 기축통화 국가란 기축통화란 이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름인데, 막 어쨌거나 국제 기축국가 혹은 패권국가, 국제통화국가, 패권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기축국가라고 하면은 국가들의 은행 역할, 193개 국가들의 은행 역할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 모든 돈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고, 다른 193개 국가들은 미국에 있는 그 은행에, 우리 똑같죠. 홍길동과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100만 원을 보낸다 라고 하면은, 그 돈이 홍길동 주머니에서 임꺽정에게 뭐 택배로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에요. 은행의 홍길동 계좌에서 임꺽정 계좌로 숫자가 100만 원이 딱 바뀔 뿐이고, 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은행에 있던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게 뭐 돈을 뭐 100만 원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A라는 국가로부터 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계좌의 번호만,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를 기축국가, 패권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나라가 미국과 유럽중앙은행과 영국과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ABC잖아요. ABC는 이 외환보유고 작동 메커니즘에서 ABC의 작동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ABC가 코딩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설계도 너무나 잘돼 있어서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 시장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 루블로 결제해라, 파운드로 결제해라, 뭐 달러로 결제해라 등등, 이러한 상황이 ABC로 결제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ABC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93개 국가가 관리하는 외환보유고를 80억 개인 차원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국가가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입니다. 개인 차원의 외환보유고. 전환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루블화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루블화 급등 보죠. 루블화 급등인데 왜 급등하냐는 거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과 수요잖아요.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 어디서 증가했느냐는 겁니다. 개인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부, 유럽 정부, 독일 정부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 유로화로 지급하지, 루블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개인, 그래서 개인을 말하면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가 스위프트와 상관없이 러시아 금융권으로 접속한다는 말이죠. 금융권에 편입을 합니다. 어떻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루블화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어떤 국가들의 연합과 독일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와 그 유럽이나 독일에 속해 있는 에너지 업체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에너지 업체까지 더 넘어서서 개인까지 국가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된 게, 그것이 ABC. 이해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